안녕하세요. 재즈로프트의 황도코입니다. 지난 2018년도 그 마지막 그 저희가 이 재즈로프트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2018년도의 그 앨범들 몇 장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저도 그런 음반들을 선정하면서 이렇게 느끼게 된 최근의 재즈의 동향들 그리고 뭐 재즈 평론계의 동향들을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이야기거리로 삼은 음반이 이 앰브로스 아킨 무지르의 음반입니다. 오리가미 하베스트라는 2018년도에 발표된 음반입니다. 이 앰브로스 아킨 무지르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10년대 들어 가장 지금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트럼펫 연주자죠. 2010년대에 셀러니어스 몽크 컴피티션에서 트럼펫 부문 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고 현재 이제 블루노트 레코드에서 이번 음반이 네 번째 음반인데 그 이전에 음반들도 발표할 때마다 평단으로부터 아주 그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네 번째 음반만큼 뭐 거의 전 매체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것은 아마 지금 거의 처음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이렇게 그뭐 해외 평론가들은 어떤 음반을 좋아하나 연말에 저도 좀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봤는데 뉴욕타임즈 선정에서는 한 평론가만 이렇게 선정을 했죠. 그 음반에서도 한 20장 넘는 음반에서도 아주 탑 랭킹에 들어섰고, 또, 뭐, 재즈, 다운빗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재즈 타임즈에서도 또 여러 평론가들이 선정했는데 이 음반이 뭐, 제 기억에 탑5 안에 들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거의 뭐, 전 매체에서 이 음반은 거의 빼놓지 않고 선정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아직 제가 잡지를 보지는 못했는데 국내 이제 MM재즈에서도 여러 평론가들에게 이제 문의를 해서 이 음반이 거의 전체에서 아마 한 2위 음반으로 선정되었다는 이야기를 저도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는 그 8장의 음반에서 이 음반을 넣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뭐, 이 음반이 뽑힌 게뭐 불만이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제가 오랫동안 좀 생각해 왔던 부분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이제 재즈로프트를 통해서 저의 의견을 이제, 보시는 분들은, 아, 저 사람이 저런 태도로 음반을 뭐, 호불호를 가리는구나, 뭐, 이런 점에서, 참조하실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기에, 제가 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회를 통해서 이 재즈로프트를 진행하고 있는 황덕호라는 사람의 관점 같은 것들도 아마 그 엿보실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음반에서는 이제 앰브로스 아킨 무지르가 표현을 했죠. 미국의 전체적인 어떤 그 극단의 양극단의 풍경들을 음반에 담고 싶었다고 했고 또뭐 미국의 게토 또 아주 그 풍요로운 상류층의 마을 그 다음에 또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 이런 양극단의 세계죠. 또뭐 아주 고급 예술과 하위 예술, 뭐 적극성과 수동성, 그리고 아주 자유로운 즉흥 연주와 아주 그 컨트롤된 매우 통제된 어떤 계산된 음악, 또 여기에 이제 힙합과 클래시컬 음악 이거를 양극단으로 이제 위치시켜서 실제로 들어보시면 음악적으로 힙합적인 리듬과 또 래퍼가 등장하죠 여기에. 쿨 에이디라는 래퍼가 등장하고 있고 이상하게도 음반에는 아마 실수로 누락된 것 같은데
아, 드러머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올뮤직 가이드 찾아보니까 마커스 길모어가 드럼을 연주한 거로 써 있고요. 아마 음원으로 디지털 파일로 뭔가 이거 받아보신 자료를 받아보신 분들은 그 이름이 누락이 안 되어 있다고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음반으로 갖고 있어서 그 점을 몰랐는데 어쨌건 중요한 음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드럼. 이 드럼이 재즈 드럼과 그런 힙합 리듬을 같이 다 소화해내고 있어서 이 마커스 길모어의 그 리듬이 깔리면서 동시에 현악사중주장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음악적으로 비중이 있는데 미노스 쿼르텟, 블루클린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악사중주단이라고 하는데 이 현악사중주단의 음악이 전반적으로 깔리면서 굉장히 클래시컬한 그런 분위기와 힙합적인 리듬이 동시에 음악 속에서 진행되고 래퍼도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랩의 내용을 제가 뭐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는데 이게 들어보면 미국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 뭐 총기 문제나 인종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음악을 들으면서 글쎄요, 이제 많은 평론가들은 아마 그 음악의 신선함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런 음악들이 스타일리시하죠. 클래식적인 분위기와 힙합, 이런 스트링 앙상블과 또뭐 지금 대중음악의 최전선에 놓여있는 어떤 리듬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서 이 음악이 진행되는데, 저는 이 음악을 들으면서 공교롭게도 뭐 2000년대 초반에 발표되었던 브래드 멜다우의 하이웨이 라이더가 또 한편으로 떠올랐고 그때 이야기가 또 저에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웨이 라이더가 나왔을 때 사실 상당수의 평론가들이 그 음반에 대해서 지지를 했는데 저는 그 브래드 멜다우 트리오의 음악을 좋아하면서도 동시에 그 음반은 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뭐냐 하면 그 굉장히 오케스트레이션이 가미되고 평소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음악을 시도한다라는 그런 표면적인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 연주에 있어서 브래드 멜다우가 갖고 있는 그런 장점들은 굉장히 희생되고 누락이 됐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평론가들은 스타일에 굉장히 주목을 하죠. 그런데 과연 그 스타일이 마치 과거에 재즈에서 등장했던 무슨 비밥, 프리 재즈 또는 1960년대 후반에 나왔던 재즈 락처럼 그야말로 음악을 앞으로 끌고 나가는 힘이 있는 것이냐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재즈를 듣지 않고 다른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들으면 이런 음악은 굉장히 평범하게 들릴 겁니다. 또 힙합 뮤지션들에게 한번 이 음악을 들려봐 주죠. 힙합 팬들에게. 또는 뭐 여기서 등장하는 클래식의 선율이 굉장히 미니멀리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미니멀리즘 음악을 듣고 있는 많이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 음악을 한번 들려준다고 생각하죠. 재즈 팬이 듣는 것만큼 신선하지는 않을걸요. 저는 글쎄요, 저도 무슨 다른 음악을 많이 듣는 사람이 아닌데, 브래드 멜다우의 뭐 하이웨이 라이더도 마찬가지였고, 이번 앰브로스 아킨무즈의 오르가미 하비스트도 뭔가 이렇게 기시감이 드는 다른 음악을 통해서 왠지 많이 들어온 것 같은 그런 그냥 느낌이 들었습니다. 재즈라는 음악이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이라는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재즈가 과거처럼 새로운 랭귀지들을 막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독자적인 여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음악으로부터 힘을 빌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악의 매력을 가지려면 역시 재즈 임프로바이제이션, 재즈적인 즉흥 연주가 빛을 발할 때 이러한 뭐 음악적인 조합을 통한 새로운 음악,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내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앰브로스 아키무즈리 음악에서는 특히 이번 음반에서는 즉흥 연주자로서 자신의 모습을 거의 그렇게 인상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바로 전에 냈던 이제 일반적인 밴드에서 들려주었던 어리프틴 데크럼, 이건 이제 빌리지 뱅가드에서의 실황 음반 두 장짜리 음반인데, 오히려 이 음반이 재즈 연주자로서의 그의 면모가 잘 살려 있죠. 이러한 자기의 연주자로서의 면모와 이 음악이 공존할 수 없었나 하면 아마 그 점에 대해서 앰브로스 자신이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자기가 즉흥 연주자로서 자기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 전체적인 음악의 앰비언스를 깬다고도 본인이 생각했던 것인지 이 음반에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자제되고 있죠. 과연 그렇게 해서 남았던 그 음악이 재즈로서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하는 문제는 사실 고민을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훌륭하게 이 음반을 듣지 못했습니다. 음악을 궁극적으로 그 음악을 좋아하느냐 마느냐는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어서 뭐 힙합과 이런 클래시컬 사운드가 브랜딩될 때의 그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음악을 들을 때 호감을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그것이 그렇게 신선하게 제가 힙합을 그리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신선하게 저에게는 잘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뭐, 몇년 전에 저보고 뭐 카마시 워싱턴의 첫 데뷔 앨범을 듣고 좋아하지 않았냐? 아, 맞습니다. 저는 그 60년대 오케스트레이션이 들어가 있던 그 음악을 원래 그런 스타일의 재즈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찬성표를 던졌지만 이번 음반만큼은 그렇게 저도 못하겠더라고요. 어쨌거나 저는 그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을 좋아했기 때문에 찬성표를 던졌던 거지 실은 뭐그 음악이 이렇게 새로워서 제가 좋아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반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음악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평론가들은 뭔가 새로운 것에 많은 점수를 주고 싶어 하고 또 그것이 평론가들의 숙제라는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글쎄요, 이 음반이 과연 앞으로도 향후 몇 년간 계속 기억에 남을 만한 명반으로 정말 합의가 될런지는 저는 사실은 회의적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평론가가 또 지금 이 시대에 해야 될 점은 새로움과 더불어서 정말 음악적으로 완성도 있는 그것이 그냥 표면적으로 그렇게 화려한 음반이 아니더라도 뭔가 새로움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더라도 연주적인 측면에서, 음악적인 측면에서 완성도가 있는 것도 계속 놓치지 않고 쳐다보는 것이 또 평론가의 한 숙제가 아닌가. 그런데 한쪽이 너무 간과되고 있지 않나.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재즈 평론은 역사적으로 사실 비밥과 프리 재즈가 등장할 때 평론가들이 그 음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타이밍을 놓쳤을 때 재즈 평론가들은 많은 반성을 하게 됐죠. 그 이후에 제가 보기에는 60년대 이후에 60년대가 넘어서면서 재즈 평론가들은 새로운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고 현재도 계속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심지어 새롭지도 않은 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하려는 강박관념에 지금까지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동시에 그러면서, 오래됐지만, 낡았지만, 아직 여전히 음악적으로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또 등한시하고 있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두 가지를 다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데요. 글쎄요, 저도 그런 것이 잘될수 있을지 모르겠고, 어찌 보면 음악이라는 것, 특히 재즈처럼 급진적인 음악들은 늘 세대 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런 음악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재즈 평론의 흐름은 이렇게 가고 있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점이 좀 우려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오늘 이 음반을 놓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좀 읽어보고, 또더 생각해보고, 공부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재즈 리포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